할렐루야.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지 지금 3천년밖에 안 됐는데 이 땅에 보면은 다윗의 나라 없죠. 다윗의 왕권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왕 제도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우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7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권이 영원하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8장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두 번 반복되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다 항복을 하고 조공까지 받아내는 정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절정에 달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도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그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알았더라. 이 5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알았더라.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언약의 은혜, 은총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그 통로로 쓰임받은 그 도구들, 사람들이 누구였나를 지금 추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쓰임 받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오늘 본문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중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절, 3절, 7절 은총.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은총. 나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내가 만들어내는 나로 나오는 은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은총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나와도 금방 생색을 내든지 또 다른 그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을 전달하는 이게 끝이 없죠. 제한이 없죠. 바닥이 나지 않죠.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더 풍성해지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요나단 때문에 베푸는 은총인데 그 대상은 처음에 보니까 요나단 집안에 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묻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베푸는 그 은총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뭐 다윗이 의리가 있고 성품이 좋고 인품이 있고 인격이 돼 있고 그런 것도 약간의 이유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1절 옆에다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 때문에 이렇게 주회를 한번 다뤄두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42절 이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42절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이 다윗보다 사실 한 15살, 최소한 15살 이상 많아요. 형님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볼 때에도 자기 부인의 오빠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 친인척 관계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한 발짝 사이에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형님의 아버님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죽을 잘못이 있으면은 나에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형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굳이 뭐 사울에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이 생명을 당신 형님 처분에 맡깁니다. 지금 그런 다윗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청하러 간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멸하실 것이다. 여기 대적은 누굽니까?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물론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절될 것인데 그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우리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말아달라. 여기 자비를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 자비와 그 다음에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은총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총. 마치 이것은 지금 거지가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쌍 거지가 재벌 앞에 동량을 얻으러 나갔는데 그 재벌이 하는 얘기가 너는 곧 재벌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좀 적선을 베풀어 줘라. 우리 후손들을 거두어 줘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아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다윗 앞에 나와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므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므비보셋을 지금 다윗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다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13절 두 발을 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 당시에 므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5살. 그 어린애를 안고 지금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었는지 그 므비보셋이라는 5살 난 애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아마 높은 데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절게 되었고 무슨 뭐 치료를 받을 그런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왕손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또 불구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로드발이라는,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원래 황무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드발은 초원, 목축.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초원이라든지 목축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뜻으로 로드발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곳. 거기에 사실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결국 발각이 되어서 죽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이 므비보셋의 자화상이 뭡니까? 죽은 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죽은 개 같은 나,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나 같은 죽은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죽은 개. 개는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식용도 안 되고 노동력도 없고 가죽도 쓰지 못하고 아무 곳에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는 어디에만 썼느냐? 욕하는 데만 썼습니다. 욕하는 데. 그래서 성경에 어떤 무엇을 비하하거나 또 욕하는 데 이 빗대서 개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 중에서도 어떤 개입니까? 죽은 개, 죽은 개.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죽은 개를 지금 이 다윗이 끌어올려줍니다. 로켓트가 그냥 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끌어올려주는데 어디까지 올려줍니까? 나와 함께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먹을 것이다.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11절에 보면은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이다가 네 번 반복됩니다.
7절, 10절, 11절, 13절. 13절에도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파격적인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사울까지 거슬려 올라가는데 그 내용도 역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기초생활비 얼마씩 주어라 이렇게 해도 얼마나 황송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밭, 토지, 건물 모든 것을 다 추적해서 도로 므비보셋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종들을 다시 므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하여라. 이 얼마나 이 화끈합니까? 그죠?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왕자로 지금 받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므비보셋이 이 땅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회복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은 개는 지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은 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본래 연약할 때, 연약할 때가 무엇입니까? 불구자였을 때,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불구자였을 때,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고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죽었던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므비보셋이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므비보셋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찾았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숨어 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불구자이기 때문에 내가 숨어 있을 때 우리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니라. 아니 에베소 2장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창세전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므비보셋, 개 같은 자기 고백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기를 왕자의
왕의 아들의 자리까지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항상 이걸 우리 밥상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밥상 복음, 식탁 복음, 항상 같이 먹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항상 같이 먹으리라. 이거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준 구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 구절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항상 밥상을 나누고 있는지, 나누고 있는 그 축복을 늘 인식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런 정말 파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품입니까? 성품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근거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better 아시죠? 더 좋은 언약. 바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거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께한 후사니.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받았다면은, 자,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도 왕이 되었고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왕 사울은 므비보셋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다른 므비보셋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므비보셋을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축복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면서 도전이고 또 격려이면서 경고,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구든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총, 나의 은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설령 만에 하나라도 므비보셋을 유산으로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통로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통로, 도구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왕권을 위임받은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유산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이 남긴 흔적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유산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파송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내는 하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므비보셋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에 바쳐진 예물과 하나님 그 또 바친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성령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